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토백인데 그 여기 익산, 군산 그런 굉장히 먼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수서에서 가까워요. 수서까지 택시 타고 15분입니다. 거기서 타고 불과 뭐 한 시간 만에 익산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이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정말 도착했고요.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상품들이 적극적으로 다 봤으면 귀여운 상품 받아주시고요. 근데 휴가철이어야 인기가 짱입니다. 오늘 제 강의 제목은 이름은 좀 딱딱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 어른들의 소망이 이거예요. 지네들이 알아서 공부 좀 해줬으면. 그렇죠? 제목은 저렇게 썼지만 그 속뜻은 그렇습니다. 니네들이 좀 알아서 공부해 주면 엄마도 편하고, 그리고 또 저는 이 교직에 35년 동안 영어 교사로서, 근데 그 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영어나 수학을 왜 수준별 수업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수업하는 거. 근데 저는 굳이 하반 수업을 제가 기피를 하지 않았어요. 보통 선생님들은 하반 애들이 공부 안 하려고 하고 또 개구진 애들이 더 많고 우울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기피를 좀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그리고 나익산에 좀 있고 애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해부터 하반 수업을 이렇게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을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아,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거구나.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35년간에 그리고 퇴임 후에도 줄곧 이 주제로 강의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오늘 다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녹화 중이시기 때문에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래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이 부러워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박수도 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영어 교사로 근무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절반 정도 절반을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다음 시간에 질문 주실 때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명함에 돌봄 치유교실 카페가 있습니다. 그 파일 폴더 속에 제 명함이 있는데 맨 위에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명함을 보시면 거기에 제가 그동안 학부모 연수해온 정보 그리고 상담해온 거 그걸 제가 그거 쭉 올려놨어요. 무기를 명함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 가시면 게시판에 아예 게시판이 여기 있어요. 학부모 119 학부모님들이 급하게 저하고 상담한 거 전화 상담한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연습 때 질문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9 게시판. 오늘 강의에 요즘 애들의 코드 속에 재미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 재미가 없으면 아예 수업을 쳐다보지도 않아. 강도라게도 하반 애가 그랬어요. 그 어떤 수업을 얘네들이 학교에서 와서 어른들이 볼 때는 애들이 무기력해서 잔다라고 봐. 근데
아이고 이렇게 사실 살펴보면 무기력한 애가 거의 없어요. 알고 보니까 무기력한 척 하더라고. 아니 그때가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애들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예요. 아유 노래방 가가지고 페이스북은 생방송을 해. 지 얼굴 그냥 내밀어. 수업시간에 맨날 파도 잡으니 어 이게 좀 다르구나. 요즘 애들이 우리 때하고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재미를 추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애들 말 중에 노잼 핵노잼이란 말 아세요? 핵노잼 진짜 재미없거든. 개노잼 근데 그것이 이제 컸다. 그때 이제 어머 학부모님께서 그러나 재미만 추구하는 것은 또 잘못된 거 아닐까? 이거 우려의 또 질문을 주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 부모님들 고민거리 게임이나 휴대폰 시간 조절하는 거 이런 거 여기 있습니다. 또 학원 안 가고 인터넷 강의로 듣겠다고 하는데 뻔히 속이 보여. 인간 안 되는 것 뻔해.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노 그런 상담들의 노하우를 여기다가 명함 거기 첫 번째에서 해갖고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께서 저한테 좀 카톡을 주시면 이거 이외에도 꾸준히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제가 쓴 책 경력들이 있고 제가 교직 경력을 자세하게 쓰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서울에 여러 군데 근무를 했더라고요. 한 군데만 근무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이러면서 좀 휴전, 잡종이 강세라는 말로 옛날에 생물시장 같은 거 보셨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두 가지 얘기, 첫 시간에 두 가지 얘기 말씀드릴 텐데 요약해서 한마디로 자존감과 재미예요. 근데 자존감은 부모님들이 그 애들 사춘기 애들에게 해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 키워주는 거다? 자존감 키워주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부모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칭찬해줘라. 근데 아니 칭찬해줄 게 있어야 칭찬해줄 거 아니야. 엄마들 그 생각하신다고. 거기서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한계를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뚫어내야 됩니다. 훌륭한 엄마, 훌륭한 보호자, 훌륭한 교사는 애들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사람. 외소증, 즉 난제 이루는 사라도 자존감이 나는 사람. 자존감 얘기, 그다음 둘째 재미 이야기. 도대체 얘네들은 그 이해 안 되시지만 부모님들 수업 공개 때 애들이 교실에서 졸아요, 폭자요. 수업 공개 때 와보셨지? 졸아요, 폭자요. 안 졸죠? 푹 잔다는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세대 간에 사실은 차이, 다름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기력하다 낙인 찍고 우울증, ADHD라 이렇게 낙인 찍고 그것을 오늘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교시는 부모님들 고치고 제가 오늘 월명중학교까지 오게 된 거는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연구했던 거고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애들이 교실에서 하는 낯선 행동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끼떴다, 방장땡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끼떴다, 방장땡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요것은 제가 훈련한 거. 근데 목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아시는 것처럼 뭘 받고 싶어? 안전.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실패했을 때예요. 여전히 애들은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실패했을 때 애들은 센 척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못 받아. 그럼 그때는 애들이 공격을 해. 어른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 그럼 그때는 현실로부터 도피해. 바로 애들이 잠을 자고 학교에 안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근데 도대체 얘네들이 왜 그런가? 수십 년을 연구했더니 그 밑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 뭐가? 우울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 제가 오늘 그거를 같이 나누는 시간. 그런데 이것이 온갖 사단을 다 일으키는데, 코로나처럼, 그러나 인간은 역시 현명해. 코로나에 백신이 있는 것처럼 우울감에도 백신이 있어. 뭐하고? 소속감과 자존감. 부모님들이 특히 해주셔야 될 건 집에서 아이의 소속감. 그 다음에 뭐? 자존감입니다. 예, 그것도 우울하다고, 우리 애들이 우울하다고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은 그래요. 에이, 설마 우리 애는 아니겠지. 근데 냄새 맡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애가 우울하지 않나 냄새 맡는 방법이, 이 말 할 때 짱나 귀찮아 엄마는 몰라도 돼 됐거든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애들하고 비슷해 보여도 이런 말을 달고 살면 우리 애가 좀 뭐라나?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포도자 짱비임을 같이 시작. 짱비임을. 이거 우리가 이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로 생각합니다. 그 통계를 내는 나라 중에 1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온 국민이 성찰해야 된다. 자살률을 낮추려고 투자를 너무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해. 그래서 여전히 참 우울한 상태로 있어서. 근데 다행히 막 전남대 의대에 명예 교수 은퇴하셨죠. 이분이 평생을 우울한 환자 상담을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자존감.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저는 현장에서 애들하고 싸우면서 느낀 거고,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내 아이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이의 자존감 어린 속이 강한 대로 아이의 생각을 보이고 승차하는 생각을 만들 제 자신에서 다시 그러면 자존감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그동안 뼈저리게 느낀 거는 어머니들은 평균을 높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80점 내면 90점 내면 뭐 휴대폰 바꿔준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보셨죠? 그래 보셨죠? 그런데 그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런 대로 먹혀 들어가. 그렇죠? 왜냐하면 성취동력을 쓸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약한 애들은 그게 자꾸 좌절의 경험이 되죠. 내가 거기까지 못 올라갈 텐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평균에 주목하지 말고 아이가 잘하는 부분, 그 부분을 밀어주고 믿어주고. 그 방법을 자, 오늘도 프린트 받으신 거 한 장 있습니다. 파일 속에 자, 그 아이가 잘한 것을 찾아봐 주셔라 하는 건 뭐냐? 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얘가 수업 시간에 좀 독특한 애야. 45분을 엎드려 자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또 엎드리는 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제가 또 겁이 나는 거지. 야, 너 볼펜을 들지도 않아. 무겁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쪼르르 가서 선생님 아무개가 어떤 애예요? 라고 여쭤봤어. 그랬더니 담임이 쿨하게 딱 한마디 했어. 예? 벌스코드시네. 아, 600명 중에 597등이네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600명은 57등이라 딱 한마디 하는 건 더 얘기를 안 해. 무슨 뜻일까? 네? 신경 쓸 거 없다. 정답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얘기가. 저도 그거 알았어. 아, 그런데 재미난 게 얘 책상을 옆으로 지나는데 연습장이 펼쳐있어요. 뭐 만화가 그려지는 것 같아. 좀 봐도 돼? 좀 굉장히 조심스럽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근데 보세요. 보는데 만화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597등 아이 속에 그런 숨은 재주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네.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 영어 그림으로 만화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 그 다음날로 그려오는 거예요. 597등 아이가. 저도 놀랐죠. 그래서 화이트로 지금 그 원본이 저한테 어디 있을 텐데 그걸 화이트로 지우고 그거를 애들한테 한번 풀어봐. 아무개가 하는 거야. 중학교 2학년이 그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걸 풀으려고. 자, 그 단어 중에 두 개만 부시면 안경 드립니다. 네, 막 정답입니다. 몇 번? 루프. 예, 1번 루프하고 2번 텐트 맞추셨습니다. 알았어, 커피. 커피 아니야, 커피 아니야. 들어줬다. 또 나왔다. 나 떨어뜨린다. 떨어뜨린다. 4번 B, 예, B. 응? 4번 B야, B. 자, B 맞추신 분? B 맞추신 분? 5번 클라우드 정답. 6번 나 모든 시간인데 지금
밤마다 그림쟁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작품을 받아서 학습지를 그렇게 받아버리니까 얘네들이 뭐가 더 올라가? 자격만 뽀뽀만 해, 얘들이. 자기가 그린 만화가 우리 반 애들 학습지로 쓰여? 얘네들이 막 정신을 못 차게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하, 이거였네. 꼴찌에게 열린 문이 따로 있었구나.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또 한 장의 종이 있죠. 학습 스타일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학습 스타일이고 그 종이는 맨 밑에 끝에 보면 주소가 있어요. 내려받으실 수 있는 주소. 있죠? 자, 지금부터 제가 3분 드립니다. 준비, 풀어보세요. 나는 무슨 스타일입니까? 그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다 직접 표시하세요. 깊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탁탁탁탁 체크 체크 체크. 그래야 정확한, 오히려 더 정확한 거예요. 집에 프린터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당장 사세요. 자기주도 학습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조언도 필요 없죠. 여기 맨 끝에 주소 여기 보시고 거기서 이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아빠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처음 이걸 왜 해보냐? 다르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들이 그래? 왜 우리 애는 도대체 책상에 5분을 못 앉아 있나? 이상해. 공부하고 담을 쌓았냐? 그게 아니라 걔네들은 신체 학습자래. 걔네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등장한 상품이 바로 보리 헛방입니다. 애들은 뭘 씹어야 돼. 그런 애들. 그래야 뇌가 활성화. 뭘 이렇게 올려하니? 진짜 진지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해주신 일은 중요한 게 애의 스타일을 파악해 주시는 거. 예, 학습 스타일. 예. 자, 뒤집어 놓으세요. 집에서 숙제도 드릴게요. 예. 네, 그때 제가 내가 어차피 아무것도 수업 시간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진작에 알았으면 제 인생이 더 빨리 폈을 텐데. 그래서 2학기 중간, 2학기 말에서야 하는 거예요. 거의 13가부터 16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2학년은 다 끝났고 3학년 교과서를 주고 3학년 교과서에 만화를 그려놨더니 애가 4과까지 그려줬어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 방학 첫날 선생님 다 같이 쉬니까 선생님 진짜로 저는 너무 피곤해. 그리고 방학 다 알고 보시고 이렇죠. 자, 이 말은 뭐야? 이거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그리고 방학 잘 보내세요. 당신 때문에 내 뭐가 올라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얘는 스타가 되었어. 그러면 얘는 앞으로 영어 공부하라는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서 인정을 받아. 그리고 또 제가
하남시에는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거기 가서 놀란 게 고2 시간표에 뭐가 없어? 무슨 과목이 없어? 맞춰보세요. 수학. 어, 정답. 오. 이야. 저기. 아, 네. 저 엄청 놀랐어요. 아니, 수학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수학이 없는 학교도 있네. 과목 자체가 없어요. 아, 이게 여기서 깨달은 게 아이가 실패하고 아이가 무기력한 게 아니다. 얘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어도 얘 몇 등 하겠어요? 좀 어른들의 실패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애기적인 애들 보고 자꾸 무기력하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학교가 무기력하고 어른들이 무기력하고 선생님이 무기력하고 부모가 무기력한 거 아닌가. 수학. 애들이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길을 열어줬어요. 외지 말고 표현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 용질체가 잃어버렸어. 이만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 이만하시오. LCD에다가 여기다가 이건 또 뭐냐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 아이 선생님 여기 영어 단어가 숨어있잖아요. 네. 이게 안 보이는 분은 시가 같을 때가 아닌 거야. 잔차는 분은 시각 같은 분. 오, NT도 보이시는구나.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공룡이 열정을 짠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 지금 자유학기 때 수업이 바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1학기 때 이런 숙제를 했어. 이 고업 예, 올라간다. 고업 고하고 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천재적인 작품이었는데 그때 제가 몰라왔어요. 이걸 이건 뭐 어떻게 되냐? 그림 사는보다 한수 위야. 단어 철자를 가지고 단 의미를 연상시키도록 합니다. 아. 이때 이걸 내가 못 알아봤어. 정말 이때 제가 얘를 알아봤어. 이거는 얘가 똑같은 애야. Suddenly 갑자기 하는 일이 팍 나죠. 우리 아이도 저. 근데 이런 게 자유학기 때가 없으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특수반 애까지도 끝입니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로 탈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미 1987년에 조 미드라는 학자가 한국 학생들은 유별나게 시각적이다 했어요. 이미 그래서 거침없이 그러다가 얘네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무기력한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90년대 말 좀 들어오셨습니까?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 디지털 원주민들이 나타나거든요. 얘네들은 교사가 자기들 수업에 그 개입을 시켜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녀석이 수업 시간에 계속 수업만 방해하고 뭐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점심 시간, 실내 시간이면 복도에서 이거만 해. 참나 그 모습 특이하다. 근데 제가 우연히 내 옆을 지나가는데 그때도 이런데 바람이 이런 거야. 뭐야? 이 녀석 봐라. 쫓아 놀랐고. 그래서 얘를 체육 선생님 같은 축구 선수 출신이야. 선수 출신 그 저기 동남아에 있어야 안 돼. 축구 선수 어떻게 안 되겠냐? 하도 그 수업 개구져가지고 수업 방향 흘리니까. 근데 에이 말도 안 돼. 걔 지구력 없어서 안 돼. 저는 이게 바로 요 대목이 어른의 고민 대목이라고 보는데 제가 고민한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뭘까 고민을 하면서 하도 지구력은 없는데 임팩트는 있다. 근데 없는 걸 바라보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에게 없는 걸 바라보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있는 거 순간 임팩트 여기에 주목을 했더니 어느 날 탁 튀는 거 어떤 운동이 딱 어울리겠다. 그럼 다 저기 있잖아. 골프가 어울리겠다. 제가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때 무당이신데 돈을 많이 보셔.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시켜볼게요. 레슨 시키고 3개월 만에 선수 등록을 했어. 프로골프협회 서울시 특별시 프로골프협회 쟤는 그냥 맨날 필드로 나가는 거야. 학교에 평화가 왔어. 그리고 얘는 그 다음부터 이제 얘 선수 등록증을 받아다가 교실에 붙여주고 얘들아 이제 앞으로 얘하고 쉬쉬 이건 장난하면 안 된다. 그러다 팔 빠지면 니네들은 매독자리 보상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꾸러기고 수업시간에 못 앉아있고 하던 애가 어떻게 했었어? 그 다음부터 범생인가 그런 범생인가 없어. 애들이 떠들려고 체격도 있고 키도 있고 그렇게 내가 달라졌어. 아 이게 그림사전 때문에 저 한 장의 그림 때문에 사실 여기가 제가 퇴임하고 있었고 여기 와서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만난 애들이 몸이 뜨거운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증상을 우리 애는 책상에 앉아있지 못한다는 것을 걔네들은 근데 그걸 놔두셔야 돼. ADHD라고 말할 순 없어도 ADHD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을 씹도록 해라. 이거 드셔보세요.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뭘까요? 하루 시작해 하리보. 특히 몸을 자주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런 간식을 주시는 게 좋다. 껌을 씹으면 안 돼. 껌보다
골퍼가 될 수 있는 등으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최근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바로 이름하여 금쪽이에요. 금쪽이, 금쪽이가 보면 왕의 DNA를 가졌다. 이거 언론 보도 보셨죠? 그게 저는 그 문서를 처음 봤을 때, 이건 아빠의 언어가 아닌데? 적당히 전문적인 냄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이거 보니까 내용이 그럴듯한 부분도 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바로 AD 그 기관이 그거를 참고 자료로 준 사람이 AD 그 AD 사설 상담 기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맞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가 금쪽이 파동이에요. 오은영 씨가 그 금쪽이라는 말을 만드셨는데 그게 좀 너무 왜곡되는 것 같아서 그분의 공은 공대로 있는 건데 그거를 좀 그건 좀 무리스럽다고 보이고요. 이런 애 여기 요게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드럼 스틱인데 드럼 스틱인데 근데 이름에서 금쪽이 같은 애가 있었던 거예요. 금쪽이가 둘이 있어. 하나도 감당이 어려운 둘이야. 얘하고 얘하고 좀 요쪽에 앉아 있어. 얼굴 보호하려고. 근데 얘네들은 수업 시간에 뭘 찾고 딸들아 볼펜을 가지고 딸들아 이렇게 애가 또 드럼 치냐? 참다가 수업 끝나가지고 한마디 한게 너 드럼 치냐?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른은 작죠? 어른은 착하면 안 된다고 봐. 거기서 또 잔머리를 막 돌려. 그래? 유왕에 네가 드럼어라면 너랑 나랑 그러면 영어 수업을 같이 해보자. 내가 노래를 만들어 될 테니까 너가 연주해라. 그 아이를 위해서 제 인생의 수업을 또 한 번 바뀝니다. 우리 얘를 수업에 참여시키려면 내가 계속해서 노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70곡이에요. 영문법은 끝났어요. 수동태 찬가 연주입니다. 레디 액션. 보컬. 이게 주변 애들 보면 애들 재밌어 죽어. 얘는 진짜 보컬 쳐놓으면 안 돼. 보컬. 이게 동료들 이제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얘는 드럼치는 중인데 선생님 드럼이 너무 소리가 커서요. 팬으로 이제 뭐 해볼게요. 아 그래? 근데 박자를 맞췄어. 어떻게 박자를 정지 신기하게 맞출까? 팬 비트. 그게 그 당시 인기가 있었던 우리.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지금 바쁜 거예요. 눈높이 수업이 옛날에 눈높이는 어린애가 이렇게 미술관에서 이렇게 키가 작아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또 아닌 그건 아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이 우리가 표시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나는 우리 아이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것이고 한숨 푹푹 나와. 그럴 때 나는 과연 우리 아이에게서 숨겨진 무엇을 발견했을지 그게 제일 포인트. 그리고 제일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그 전교 꼴찌, 꼴찌하는 애들을 이제 또 분석하기 시작한 거야. 얘네들은 근데 그녀가 우울한 애들이었어. 근데 왜 우울하냐? 대체로 이제 집안의 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애가 왜 나만 이렇게 힘겨운 일들이 벌어지나 하는 그 우울 때문에 공부하기 싫으니까 수업 시간에 같은 그런 제격. 그냥 저는 제가 걔네 둘이 두 아이가 그런 이유는 대충 알지만 제가 한 번은 그게 툭 찔러봤어요. 네가 어디선가 무슨 일로 화가 난 건 이해하겠는데 그 화풀이 대상 꼭 나여야 되니? 그랬더니 두 말을 깜짝 놀라 자기 마음을 들킨 거죠. 근데 이 두 마리가 이 스티커, 전 스티커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스티커. 근데 보니까 스티커가 알파벳 스티커도 있어. 그리고 올록볼록한 스티커도 있네. 그래서 이놈들이 제가 이걸 사다가 교실에 놔뒀더니 선생님 저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 당연히 고맙지. 알파벳도 다 모를 텐데. 알파벳을 줬더니 부디가 머리를 맞대고 20, 30분을 이걸 뭘 하고 있었나. 이게 스티커로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거기다가 또 알파벳도 모를 텐데 참 모를 텐데 나한테 물어가지고 송영호 이니셜까지 얼마나 감동이 고맙고. 그래서 아 내가 큰 실수 또 실수인 거야. 얘는 뭐가 살아있어? 손가락이 손끝이 살아있는 거야. 촉각한 숫자를 들어. 그래서 아 이 스타일이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또 궁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연식을 노력, 아버님, 어머님이 노력해 주신다면 아이가 충분히 행복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 천재 수재 될 필요 뭐 있어. 천재 수재 되면 고단해. 그냥 지가 중학교 졸업할 때 월병도 강남 이럴 때 아유 중학교 재밌었네 이런 아이만 되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 테이프, 그 다음으로 내가 스크래치 테이프. 왜? 촉각이 살아있는 애들이니까. 이거 사다가 나눠주고. 야, 뭐 낱말 찾기 같은 거 있잖아. 니네들이 만들어. 그랬더니 이걸 하면서 애들이 묶여요. 이제 잠깐만 삥! 나가자고. 그걸 나가지 않게 하고 낑! 힘을 줘. 그랬더니 애들이 하면서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그래 힘들 게 뭐 있냐고 지금 나가면 나가는 거지.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 애들은 이게 엄격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더 재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영어 시간이 빨리 가? 아까 이제 그 꾸러기 드럼 치는 꾸러기 덕분에 제가 이제 문법 수업도 다 할 수 있게끔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관계되는 가수인데 문장 속에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다 같이 거기까지 시작.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시작.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면 우주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 사람인자. 시작.
중학교 2학년 때 관계대명사를 접했다면 무슨 뭐 같은 소리야 진짜. 선생님이 저렇게 실판을 두 번 쓰시더만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유 그럼 근본 원리 딱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은 니네들이 불러? 그리고 카메라 갖다 놓고 막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줘? 그랬더니 애들이 와 선생님 덕분에 저 이거 됐어요. 뭐가 되었다? 오! 오! 어떻게? 이야 이걸 어떻게 아시나? 어, 그 중에 어떤 생각을 원하세요? 박수 주세요. 그래서 해부자들이야. 그래서 그 애가 만약에 요즘 장래에 희망 10대 직업 중에 최근에 들어온 게 뭐 유를 시작해. 유튜브. 혹시 자녀가 조회수에 관심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찍어주는 거야. 집에서 찍어서 계정에 올려. 동영상 사이로와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하면은 조회수가 100도 안 나와. 그게 애가 이 조회수가 페이스북 라이브에 올렸더니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800,000이 나와요. 전교생이 4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800,000이 나오냐고. 그날 수업한 거를 애들이 주석을 뿌렸다는 뜻이에요. 요즘 애들이 무기력 탔다는 얘기 제발 좀 하지 말자. 얘들은 에너지가 뿜뿜한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스크래치 페이퍼에다가 네 가지 학습 스타일을 배우셨어요. 거기다 한번 예쁘게 써보세요. 그리고 쉬도록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학습 스타일. 네, 거기다가 네가 저렇게 그려보셔도 되고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문이 열려있는 건가 그거를 그리시면서 찾아보셔. 다 그리신 분은 그리고 순간 시각학습자, 청각학습자, 신체학습자, 촉각학습자. 네, 지금 10시 18분이면 11시 8분까지 수고를 하시고 11시 40분, 30분까지 끝내드려야 되는데 네. 참 잘했어요. 제 스타일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